안녕하십니까.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입니다.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를 해임하고 한미동맹 흔드는 세력의 단호한 자세를 견제해야 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을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는 망언을 했습니다.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입니다. 문정인 특보는 김정은의 특보입니까?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특보입니까? 특히 문 특보는 당시 인터뷰에서 국가안보 근간인 한미동맹을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라고 폄하했으며 다자안보 협력체제를 주장했습니다. 정말 북한이 꼭 듣고 싶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말만 골라하고 있습니다. 문정인 특보의 이 같은 망언은 상습적입니다. 지난달 30일에도 미 언론기고문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발언을 해 한미동맹 약화를 시도했었습니다.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의 망언을 단지 개인 의견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. 청와대는 왜 이를 두고 보십니까? 의도적 묵인으로 청와대의 속마음을 대변하도록 놔두는 것입니까? 문 특보의 망언에 미국 측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습니다. 미 국무부 대변인은 문 특보의 이번 망언에 대해 한미동맹은 영내 안정과 안전의 핵심이라며 미국은 동맹의 약속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문제는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축이었던 한미동맹의 틀을 흔드는 중대사건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. 연이은 망언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는 문정인 특보에 대해 대통령의 확실하고도 즉각적인 해임 조치와 함께 현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.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서 견고하게 지켜온 한미동맹 관계를 흔드는 세력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견지하시길 바랍니다.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이었습니다.